088 하나번 쓰시는 시청자님입니다. 리노공업 적어주셨고요. 매수가 14만 5천 원. 오, 이분도 수익이십니다. 그리고 비중은 10% 적으셨습니다. 언제까지 보유해야 할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자, 오늘도 기분 좋게도 그래도 빨간불 계좌에 많이 들어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자, 반도체인데요, 리노공업 어떻게 대응할까요? 네, 언제부턴가 이렇게 수익이 많으신 분들이 상담 주시는 거 보니까 우리 실전 이 상위 1%를 많이 보시는 분들 같습니다. 자, 실전 투자 연구는 여러분들의 수익을 항상 응원합니다. 자, 거기 있어가지고 리노공업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도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자, 반도체 금사 용품 중에서 소켓류하고요, 핀류, 다시 말해서 이 그 연결하는 부위를 이어주는 부분을 좀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거기 있어가지고 자체적인 브랜드도 가지고 있는데, 리노공업은 말 그대로 우리나라에서 이 보기 드문 회사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거기 있어가지고 영업이익률을 한번 먼저 좀 봐드리도록 할게요. 보시게 되면 영업이익률이 40%대입니다. 30%, 평균 39% 지금 4분기까지 합치면 거의 41% 정도 나오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독점입니다. 독점. 돈을 벌다 못해 그냥 쓸어 담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있어가지고 11월 달에 골드크루스를 낸 다음에 레벨업 다음에 이번에 삼성전자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인 지수의 조정을 받을 때 한 차례 데드크루스를 내고 자 밑에 하단에서 지지캔들이 지금 빨간 불 보이시죠? 빨간 캔들 보이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오늘은 지금 갭상승의 연봉이지만 그 앞전에 여섯 개의 양봉을 보인다는 것은 지금 5일선에서 종가 매수를 하고 종가 관리를 한다고 보고 있으면 되시면 됩니다. 거기에서 누구냐? 외국인들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리노공업은 참 고민이 좀 많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 이번 달 말에 배당 기산일 때 배당 락을 막지 않을까라는 저도 좀 고민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저도 이제 리노공업은 분석을 통해가지고 계속 보고는 있는데 배당 락을 맞을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배당은 우리나라에서 작년에 한 베스트 10 안에만큼의 많이 줬던 회사입니다. 그런데 배당 기산일이 되게 되면 일단 배당 낙 그다음 날 배당 낙을 받게 되면 우리나라는 만약에 3%라고는 곱하기 3배 이상 배당 입고일까지 빠진다라는 속설이 있는 만큼 이 리노공업에도 어떻게 되면 포함이 될까 안 될까를 봐야 됩니다. 자, 그럼 결론을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만 5천 원. 다시 말해 지금 현재 수익권인데요. 20일선이 지금 저항을 받을 수 있을 만큼의 이 샌드위치로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다음 주까지 폐장일, 개장일 안에 만약에 21선 돌파를 하지 못하고 5일선에서 오히려 더 15만 5천 원 이탈하게 되면 일단 끊고 다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배당 락을 맞게 되면 배당 입고일까지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들어왔는지 안 왔는지 시간이 돼 봐야 되기 때문에 이를 잡아드리도록 하되 자 15만 5천 이탈하면 매도 그리고 만약에 21선 돌파하는 16만 5,800원 오늘 기준입니다. 다 이 시간이 지나면 바뀔 수는 있지만 21선 돌파를 하는 캔들이 나오게 되면 홀딩에서 끌고 가자라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날짜는 12월 28일 기간을 두고 제가 말씀드렸던 가격을 두고 봐주셨으면 합니다. 네, 리노공업 언제까지 보유해야 할까요? 하셨는데 일단 이번 연도 배당락 일까지 그 전까지 잘 지켜보시는 게 관건이 되겠습니다. 그 전에 15만 5천 원 선 이탈 시 매도 의견, 16만 5,800원 선 올라갈 시 매수 의견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